네,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역시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서둘러서 좀 가보겠습니다. 네네. 크게 봐서 이제 공무원 피살 사건 얘기 좀 해보고 추미애 수사 결과 이렇게 두 가지 네. 이슈 다뤄보겠습니다. 자, 우선 어제 국회에서 불발됐죠. 그 북한 규탄 결의문. 예, 이게 그 이후에 오늘 해경에서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네네. 있었는데 여기서 좀 핵심만 좀 추려주시죠. 핵심만 추린다면 예. 우리가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요. 예. 북측이 내놓은 사건 경위에 대한 해명이 우리 초기 국방부의 발표와 많이 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야가 모두 국방부에 확인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여당은 어쨌든 이 실종 공무원이 북쪽 해역으로 이제 가게 된 이유, 원인이 네. 아무래도 자진월북에 가까운 것 같다. 아, 그동안 월북이냐 아니냐 얘기가 참 많았는데 네. 해경 조사 일반, 결과로는 네. 월북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 해경 조사는 군의 첩보를 받은 건데요. 예. 그동안 많이 이야기됐던 이 가지런히 놓여있는 슬리퍼,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 소형 부유물을 타고 표류했던 예. 점, 예. 이런 것 외에 이 결정적인 것은 이제 군이 북한군의 통신을 감청한 겁니다. 예. 근데 이 내용 자체가 이 북한 측이 밝힌 것처럼 80m 거리를 두고 접근해서 뭐 이 신원을 물어봤더니 대한민국 암흑애라고 얼머무려서 네. 공포탄을 쏘고 도주하려는 이 신용을 해서 사살하게 되었다라는 발표가 네. 예, 많이 왜곡된 거라는 거고요. 아, 그래요? 이, 예, 통신상으로는 예. 이 공무원의 이름, 나이, 고향, 키 이런 직접 취조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는 매우 구체적인 정보를 예. 아마 본부로 타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80m보다 훨씬 접근을 해서 아마 대면하고 소통을 이제 했던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예예. 그 이런 정황 속에서 아마 자진월북 의사가 있다라는 내용까지 확인한 것 같고 아, 오늘 우리 군이 이제 상당히 좀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들여다보고 있었구나라는 아, 확인이 된 내용인데 예. 이제 이 대목에서 군의 해명은 왜 6시간을 방치하고 있었느냐. 물론 이제 북쪽 해역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었겠습니다만 예. 통신이든 확성기든 왜 구명을 위한 시도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군의 정황으로는 초기에는 이 경비정이 이 사람을 구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 예. 구조를 시도했고 예. 어쨌든 이제 이 근접해서 이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얻어내고 아마 본부격이 되는 상급 부서로 보고를 했겠죠. 예. 그런데 이제 밤 9시에 사살하라는 명령이 떨어지자 이 북한 경비정에서도 혼란이 일어납니다. 예. 예상 못했던 답변이었던 거죠. 아, 예. 사살하라고요? 정말입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을 했다는 거죠. 아, 그걸 다 감청했다는 거예요? 네, 그 네. 내용들을 다?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군도 사실은 통상적으로 이게 월북이든 아니면 표류이든 북한 측이 일단은 억류를 해서 취조신문을 한 다음에 예. 돌려보내든가 우리 군과 접촉을 해서 아니면 뭐 억류를 하든가 이런 상황이고 지금 이 총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초유의 상황이기 때문에 또 예. 민간인이지 않습니까? 예. 이제 북한군도 놀랐고 감청하고 있던 우리 군도 놀랐고 그러니까 이 급박한 상황은 9시경부터 벌어져서 예. 9시 40분에 결국은 사살이 됐고 예예. 그리고 문제는 이제 북한 쪽은 시신을 찾지 못해서 유류품을 태웠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지만 그러니까요. 예. 우리 군이 초기에 만행이라고 발표한 대로 이게 뭐 방역상의 유의인지 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예예. 시신을 불태운 게 사실에 가깝다라는 아, 게 오늘 나온 정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예. 네. 그러니까 좀 정리해보자면 그동안 월북이냐 뭐 실족이냐 얘기가 많았는데 월북인 것 같다는 거고 불태웠냐 아니면 뭐 부유물만 불태웠냐 네. 아, 시신을 불태운 것 같다. 이렇게 정리가 네. 되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해경 그리고, 수사, 중간 수사니까 예, 일단 예. 거기까지가 오늘 핵심입니다. 예, 여기까지 나온 게 이 얘기고 그리고 왜 그 총격하기 전에 뭐 밧줄을 묶어서 두세 시간을 끌고 갔다는 네네. 얘기는 그거는 또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직접 배에 태우진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이 방역상의 지침이 상당히 엄격하기 때문에
직접 접촉은 하지 못하고 80m보다는 근거리에 접근해서 아마 면대면으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예예. 탈진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래서 아마 예. 밧줄로 이 연결을 해서 일단은 이제 무트로 이제 이 끌고 가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아, 그것도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예, 중간에 줄이 풀렸는지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당혹한 북한의 경비정은 이제 다시 인근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두 시간 만에 다시 찾아서 어쨌든 이제 이 그 상황이었다는 것이 어쨌든 우리 군이 보기에는 구조를 위한 이제 노력을 했던 것 같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신병을 확보했는데 이동 중에 유실해서 네. 2시간 정도 찾아낸 정황까지도 네. 다 이제 파악은 하고 있었던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이거는 북한 측은 이제 발표할 때 빠져 있었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지금 뭐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다고 해도 보통 지금 뭐 만 하루 이상을 표류했기 때문에 기진맥진이고 뭐 생사를 오갈 정도였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통은 배 위로 일단은 구조를 해서 뭐 취조를 하든 뭘 하든 할 텐데 그렇죠. 그걸 밧줄로 묶어서 두세 시간을 또 끌고 갔다는 거 그 바닷물에서 네.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건 정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뭐 예. 그런 대목들이 지금 미스터리로 남아 있는 가운데 예, 예. 자, 오늘 해경 발표는 이제 일단 월북을 이제 하게 됐다라는 것이 이제 좀 복잡하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확인됐다라는 내용이 발표된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측의 책임을 면케 어려운데 예예. 말씀하신 대로 어제 이제 여야가 북한 규탄 결의안이 불발된 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 결의안 초안은 이 김정은의 사과가 나오기 전에 이제 약속됐던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여측은 이제 민주당 쪽은 이 지도자의 사과가 나왔으니 변경된 사안에 맞춰서 규탄 결의안의 내용도 좀 수정을 하자. 아. 그런데 이제 이 무엇보다도 좀 시신을 불태운 북한이 우리를 만행이라고 부른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거든요. 예, 우리 국방부의 예. 브리핑에 대해서 예. 우리는 이제 시신을 태운 바 없다라고 부인하는 입장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또 이 국민의힘의 신원식 의원 장성 예. 출신인데. 예. 아니 우리 국방부에 확인한 바 시신을 불태운 게 맞는 정황이다. 근데 이 문구를 왜 빼느냐? 또 이제 이 배현진, 김은혜 뭐 대변인 등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네. 이 여당이 주장하는 규탄 결의안은 이 공무원이라는 이 실질적인 대상도 빠져 있고 시신 훼손 문제도 빠져 있고 아. 이 규탄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좀 이상한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하니. 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고요. 부결이 됐군요. 그런데 민주당은 또 다른 아. 이유입니다. 아, 민주당은 예. 결의안만 채택하면 될 문제인데 예.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응했을 문제인데 국민의힘 쪽에서 긴급 현안 질문을 하자. 아, 예, 예, 본회의에서 이 대정부 질문을 재개하겠다고 하니 지금 이것은 국방위나 정보위 소관 문제이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진상을 맞춰가고 있는 과정인데 네. 왜 갑자기 긴급 현안 질문을 아. 추가적으로 들고 나오느냐? 그래서 못 받아들인 이것 때문에 거군요.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급 현안 질의를 할 만해요. 사실 이게 지금 상황이. 네. 근데 이걸 너무 또 정쟁으로 끌고 간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건가요? 민주당에서는? 이 사실은 이 두 당의 시각이 완전히 다른 게요. 아 그래요? 지금 일단 국민의힘은 이 책임을 우리 정부로 많이 돌리고 있죠. 예. 대통령의 47시간을 뭐 초단위로 밝혀라라는 주장. 예. 청와대 1인 시위하면서 대통령은 어디 있습니까? 또는 이제 지금 이 김정은 지도자의 사과를 칭찬할 때냐 이런 아,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예. 우리 또 정부 입장에서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이 어쨌든 불미스럽고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이 사건 참사로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종전 선언이 됐었더라면 이런 비극을 피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게 청와대의 메시지면서. 아.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계기로 군통신선을 재개해서 예. 이런 또 일이 벌어졌을 때는 직접 소통하면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한 축의 시각으로는 맞고 또 이제 이 정부의 책임에 대한 국민 여론의 반감, 이 분노감도 있습니다. 예. 이 야당은 또 이것을 이제 정치 공세로 이제 이 좀 강화하고자 하는 거고 이 추석 밥상 머리 민심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과정에서 여야의 시각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긴급 혈안 질의는 어쨌든
야당의 공세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여당은 이걸 좀 차단하고 싶었던 거고요. 이러나 저러나 지금 10월 6일에 예. 본회의를 한번더열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아, 예. 명절 연휴가 끝나고 열릴 것이냐가 문제인데, 지금 야당은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열리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예. 다음날 7일부터 예.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아, 그렇군요. 7일부터 네, 그럼 이제 바로. 창과 방패의 격돌인데, 예. 이제 야당이 창이고요. 여당이 방패인 셈이죠. 예.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이제 상임위별로 열리게 됩니다만, 아마 이 지금 다루고 있는 실종 공무원의 북한군 피격 문제와, 그리고 앞으로의 남북 관계, 그리고 이제 지금 잠깐 다룰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의 검찰 발표, 네. 이게 다 국정감사장에서 그동안 그렇겠네요. 핫 예. 이슈로 아마 타오르게 아이고, 될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정말 뜨거울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얘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추미애 그리고 그 보좌관 모두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그렇게 시끄러운 그이 의혹이었는데, 모두 무혐의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역공을 하고 있죠. 예. 자, 별거 아닌 것을 침소봉대에서 야당이 대정부 질문을 모두 다 추미애 장관 아들의 판으로 만들어버리고, 또 언론은 너무나 많은 기사를 쏟아냈다. 이게 조국 전 장관의 재판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또 의혹은 의혹대로 남아있는 것인데, 지금 야당은 이거 봐라. 이 결과 예상했다. 이게 면죄부를 줄줄 알았고, 결국은 이제 이저 의혹 축소 아니냐? 그래서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또 들고 예. 나왔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미애 장관과 전 보좌관 아들 서 씨, 그리고 이제 지원 대상, 이 예. 카투사의 그 이제 승인권자죠. 예. 이렇게가 지금 4명이 혐의자인데 모두 다 불기소 무혐의로 판단이 된 그 거고, 통신 내용들 다 조사한 거죠? 모두 다 조사한 싹다 겁니다. 조사한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의혹이 남은 게 예. 검찰이 이제 밝힌 내용 중에 무리가 빚어지는 내용이, 자, 추 장관은 야당 의원의 질타에 나는 몰랐다. 나는 청탁한 바 없다. 나는 보좌관에게 지시도 안 했다. 그리고 네. 나는 보고받지 않았다. 예. 무관하다. 그러고 이제 모든 건 적법하다 이건데, 그렇습니다. 분명히 일단 그렇게 얘기했어요. 검찰 예. 발표는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휴가의 승인권자가 구두 승인을 했고, 서류는 나중에 들어왔지만, 이 어떤 승인이 유효한 만큼 예. 이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군무 이탈, 이 어떤 그 미복귀 타령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인데, 좋아요. 이 맥락은 전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추가적인 거짓말 논란이나 윤리적 문제가 있는 건데, 공직자에. 추 장관이 모르쇠 했던 거는 일부 거짓말로 확인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그 대위라고 알려진 그 부대의 지원 장교의 전화번호를 추 장관이, 당시 이제 추 의원입니다만, 당시 지금은 전 보좌관, 그때는 보좌관, 이최 씨에게 톡으로 전달합니다. 전달을 했죠, 또 그리고 톡이 전화번호를. 이제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통화를 해서 이제 처리를 하고, 서 예. 씨에게 물론 휴가 처리됐다, 복귀 안 해도 된다 얘기해줬겠지만, 추 장관에게도 처리했습니다. 보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견서 등 서류는 이제 추후에 첨부하면 됩니다. 하고 이제 보고한 정황이 나오니까, 검찰은 이걸 표현을 제가 이거 자세히 보니까요, 예. 에둘러서 부탁이라고 썼더군요. 예. 물론 이게 업무 지시와 보고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의원의 보좌관이 의원 이 가족의 개인 업무를 이제 이 대리로 처리해 준건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검찰은 청탁과 외압은 없었다. 그리고 이 위법하지 않다. 여기 근거에서 결론이 났는데, 예. 묘한 대목들이 남아있기 그렇네요, 때문에 정말.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검찰이 본 건데, 그렇습니다. 일단 밝혀진 추미애 장관이 그동안에 거짓말한 건또 확실히 밝혀진 거니까. 그렇죠. 여기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특검과 국정조사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이거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거의 없죠. 거의 이제 원래는 없습니까? 특임 검사를 이제 주장했는데, 예. 특임 검사는 제도적으로 맞지 않는 게 검찰 내에 검사의 비위를 검사가 좀 특별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이제 서 씨의 경우에는 민간인인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특별검사가 맞는데, 특별검사나 국정조사가 진행되려면 여야가 합의를 해야 돼요.
지금 민주당은 아니 이걸로 다 끝난 일인데 그동안 이제 엄한 사람을 잡아놓고 왜 이러느냐? 나는 이제 역공이니까 예. 이 특별검사나 국정조사에 당연히 응할 리가 없으므로 이 다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이게 불발인 거고요. 그 예, 대신 아까 알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 7일부터의 국정감사에서 네. 아마 이 야당 측에서는 그 미복귀 의혹을 처음에 제보한 당직 사병 있지 않습니까? 예. 당직 사병과 서 씨를 증인으로 세우겠다. 국회에서 대질해보자 이런 입장이에요. 아이고, 예, 근데 증인 알겠습니다. 채택도 아마 뭐 민주당이 이제 동의하지 않으면 어렵겠지만 네. 아마 야당은 이것을 국정감사에서 이 불씨를 다시 살려낼 것 같고 또 예. 어떻게 이제 추장관과 여당이 여기에 대응할 것인가 예. 앞으로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특검 국정조사 또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 문제 등등에서 여야 간 공방은 정말 점익가경일 것 같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팽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지금 EBS가 고민 아, 중인데, 고민 중이에요? 네, 아직. 팽수를 호출한 의원은, 예. 아유, 꼭 나오진 않아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아, 했는데, 그럼 뭐안 나올 것 같네요. EBS,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EBS가 공영방송인데, 예. 정부 지원금을 받습니다. 예. 야당 의원의 눈밖에 나면, 또 아, 예산 그래요? 삭감되거나 고충이 있을 수 있어서, 예. EBS가, 야, 안 나와도 된다는 말이 더 무섭네. 아, 아마 내보낼 그렇군요. 예.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 내보낼지, 예. 과연, 그 안에 연기자가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팽균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켜볼 대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